다시 코르르로 돌아왔습니다. 팔라우 교통의 요지인 코르르엔 섬과 섬을 이은 세 개의 다리가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의 역사와도 교차하는 곳입니다.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다리가 아이고 다리입니다. 자, 이 다리는 1940년 초 일제 강점기 때 그 한국분들이 많이 끌려와서 강제 노역으로 지어진 다리인데요. 그때 하도 힘들어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다리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도 아이고 다리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슬픈 역사가 묻어있는 다리죠. 1km 길이의 아이고 다리는 코르르 섬과 에레케베상 섬을 이어주는데요. 강제 진용했던 우리나라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다리죠. 이 아름다운 섬에 남겨진 우리 민족이 참담했던 고난사에 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느덧 팔라우에도 밤이 찾아왔습니다. 팔라우에서는 격주에 한 번씩 매주 금요일날 이렇게 야시장이 열리는데요. 벌써 시작했네요. 사람들이 많네요. 시끌벅적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니 제 마음도 들뜹니다.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와. 야시장답게 국적 불문의 다양한 먹거리들이 사람의 발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네에게 익숙한 김밥과 꼬치구이, 거기에 팔라우 전통 음식도 함께 있는데요. 이번에 맛있는 냄새를 쫓아가 보니 닭꼬치구이가 익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잔치 등에 해먹는 빌룸이라는 팔라우 전통 음식인데요. 타피오카 반죽을 코코넛 잎으로 싼 뒤 쪄낸 요리죠. 시장 인심이 넉넉한 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야시장이 열리는 광장의 한 곳에선 전통춤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은 외국 여행객들에게 팔라우의 전통을 알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행사라고 합니다. What is part of it? It's part of their culture. That's the way they can meet every week, at least once a week, as far as understood. So it's pretty nice to be part of it. 곧이어 공연장은 모두가 다 함께 어울리는 작은 축제의 장이 됩니다. 이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 이렇게 여행의 추억을 하나 더 보탭니다. 5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눈부신 팔라우의 바다. 그중 니코베이는 코르르 섬과 접하고 있는 만인데요. 이곳엔 여러 개의 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인도인 섬은 특히 맹그로브 숲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또 다른 생명의 보고죠. 하이! 하이! What are you doing here? I catch mangrove crab. Wow, mangrove crab? Yeah. May I join you? Sure. Wow. Mangrove crab 잡으러 간다는데요. 저 같이 타도 된대네요. I suppose we have to catch plenty of
mango crab, and we have to set the trap for the mango crab.배를 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맹그로브 나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뿌리를 통해 산소 호흡을 하는 이들은 뿌리의 일부가 수면 위에 노출돼 있죠.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바닷물과 담수가 만나는 습지에서 자라는 맹그로브는 해안 생태계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 호흡하는 뿌리가 문어다리처럼 물속으로 뻗어나가 주변 환경을 정화시켜주고 수중생물의 서식처가 돼주는데요. 그중 맹그로브 크랩은 이곳 갯벌에 굴을 파고 생활하죠. 무작정 물속을 걷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바닥에 갯벌이다 보니 발이 자꾸 미끄러져 진흙 속에 빠집니다. 와, 여기 완전 진흙이 한 30cm 이상 쑥쑥 빠져요. 걷기도 힘들어요. 긴책. 첫 번째 덫을 끌어올렸는데 아쉽게도 맹그로브 크랩이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봅니다. Okay, slowly. Yeah, slowly, slowly. Yeah, okay. The process right. 천천히 줄을 당기는데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녀석인지 한번 볼까요? 너무 커서 깜짝 놀랐는데 드디어 맹그로브 크랩을 잡았습니다. 엄청 커요, 엄청 커. 와, 저는 이렇게 클 줄 몰랐어요. 한 기껏해야 제 손바닥보다 조금 클 줄 알았는데 지금 너무 큰데요? 와. 그렇지 않아도 사납게 생긴 놈이 지금 화가 났나 봅니다. 날카로운 집게발로 철사도 뚫고 나올 기세입니다. 방금 잡은 망그로브 크랩이에요. 아, 오늘 아쉽게도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오늘 모니씨 그래도 요리해 준대네요. 그런데 요놈 만만치 않습니다. 힘이 엄청 세요. 얘가 안 나오려고 지금 버티고 있어요. 오케이. 집게발을 펼치니 더 커졌습니다. 요 한 마리로도 배부를 것 같죠? 요리는 간단합니다. 끓는 물에 게를 넣고 삶으면 됩니다. 하지만 게를 먹을 땐 보니 씨만의 특제 소스가 있다는군요. 라임즙에 소금을 넣은 소스에 게살을 찍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It's good and it's very taste delicious. 소스를 만드는 동안 게가 다 익었습니다. 정말 푸짐합니다. 와, 집게 다리가 제 팔뚝만 한데요. 와. 다리 하나가 이만해요. 엄청 크죠? 안에 실하게 살이 꽉 차 있는데요. 딥. 과연 그 맛이 어떨까요? Okay, and then grab some big 먹어볼게요. 입안에서 살살 녹는다 하죠. 정말 맛있습니다. 네,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예, 게 담백한 맛이 많이 나요. 그리고 지금 이 바다에서 갓 잡아서 그런지 이 짭짤한 바다 맛도 계속 느껴져요. 간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거기다 몸통엔 속살에 내장까지 가득합니다. 오랜만에 입이 호강합니다. 음식은 나눠 먹어야 더 맛있죠? 맹그로브 크랩으로 작은 잔치를 합니다.